안녕하십니까. 눈썹 철학관 TV의 눈썹입니다. 이번 48자 왁자지껄 영상에서는 12신설 중에서 재앙, 재난, 그럼 무시무시한 뜻으로 알려져 있는 재살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 재난, 재살. 이 한자로 재앙, 재를 쓰는 이 신살, 이 재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살이란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몸에 고통이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일이라든지 비즈니스 또는 이제 운동을 할때 몸을 다친다거나 상처를 입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생하게 된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가지고 재난, 재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신살이 바로 재살입니다. 사주팔자 안에 재살이 있는 사람은 인생 살면서 이제 사고라든지 재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요. 이 재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은 자기 자신은 이제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억울하게 이제 모함이라든지 누명을 써서 구설에 휘말린다거나 소송을 겪거나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감방에 들어가는 등 이제 감금을 당하는 인신구속의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이제 의미도 있습니다. 재살은 도화살, 그 유명한 도화살의 글자인 자오묘유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자오묘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화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재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주팔자 주인공의 태어난 띠에 따라서 팔자 안에 자오묘유가 도화살일 수도 있고 재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주팔자 안에 이제 재살에 있는 유명인 중에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길게 잘 알려져 있는 물로는 WWE 프로레슬러이자 전속살의 범죄자 고 크리스 베나가 있습니다. 크리스 베나라는 인물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던 아주 뛰어난 테크니션 레슬러였습니다. 하지만은 2007년에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이제 살해하고 그 자신도 자살함으로써 WWE 프로레슬링 엔터테인먼트 역사에 영구제명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남무도한 범죄자로 인류의 낙인이 찍힌 채 지옥으로 떨어진 그런 인물인데요. 이 크리스 베나의 사주가 67년 정미년생으로서 5월 21일, 그러니까 이제 양띠의 을유일주입니다. 양띠가 바라본 이제 유금은 도화살이 아닌 재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크리스 베나는 생전에 뛰어난 레슬링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때도 많았습니다만은 하도 거칠게 레슬링을 했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요. 특히 내부분이 완전히 80세 노인에 견줄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됐고, 이로 인해 가지고 살아생전의 변화는 그 고통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뇌손상이 일종의 재살의 영향으로도 보여집니다. 결국 변화는 뇌손상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했죠. 그렇습니다. 크리스 베나의 예는 극단적인 예시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팔자에 재살이 있으신 분들은 일을 하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사고로 인한 재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